매주 타는 민생버스, 메타버스를 타고 광주 전남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가 오늘로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.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광주에서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광주 전남의 대학생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. 또 오후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인 영광을 방문하는 것을 끝으로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. 이 후보는 목포를 시작으로 장흥과 해남, 강진, 여수와 나주 등 전남 11개 시군과 광주를 돌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.